신림 고시촌으로 유명했던 관악구 대학동, 사법고시 폐지로 침체가 우려됐던 이곳은 최근 부활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한때 4만 명 이상이던 고시생은 사시 폐지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늘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돼 가던 고시촌의 변화는 이제 젊은 창업 인재들이 이끕니다. 지역을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관악 S밸리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에 그 300만 원대였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비를 드리고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네.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존재 또한 시너지를 내는 요소. 우수한 청년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가 교문 밖에서 창업 보육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면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 인프라 시설에 입주한 벤처 스타트업은 올해 6월 기준 126개, 관련 인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민간 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유입됐고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뭐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악구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400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에 하면 한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시촌에서 창업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동.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벤처 창업 도시라는 새 옷을 입으려는 시도가 지역의 위기감을 기대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